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땡 수요 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네 글자의 땡땡땡땡 늘 이렇게 땡땡으로 힌트를 주시는 이상엽 이사님. 오늘 뭐 뒤에 이렇게 뭐 그림 힌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네 글자를 딱 맞추기는 쉽지 않네요. 뭘까요, 이사님? 네, 전력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력기기? 네, 그래서 수요가 업되면서 실적과 수주도 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뭐 반도체에서 좀 쓰는데 네. 이쪽 전력기기 쪽에서도 이제 뭐 변압기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는 아 정말 슈퍼사이클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국내 전력기기 3사 그 합산 수주 잔고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전력기기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뽑아봤는데 뭐 좀 주요 일부 주요 내용들을 좀 뭐 네.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유럽, 중동 등 급증하고 있고 그 세 개사의 그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모두 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얼마나 시장이 좋냐면은 수요자 쪽이 아니고 공급자 시장 우위에 시장일 정도로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마치 조선업처럼 수주를 받더라도 굉장히 선별적인 고가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제품을 뭐 2, 3년 후에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려 10년 후에 납품을 원하는 곳까지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화랑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30년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규모가 600조를 넘어서 66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지역을 두 개를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동인데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또 이제 인프라 투자법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랑 또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겹치고 있다는 거 중요하겠고요. 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을 수요처에 보내려면 이제 공급하려면은 이제 뭐 고압 차단기나 변압기나 뭐 케이블 등 기자재 수요가 워낙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그래서 특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전력 모든 양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거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으로의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에 굉장한 수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0년 뒤에 수주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정말 많은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일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전력기기 쪽에 종목들을 잘 추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효성 중공업입니다. 네. 뭐 신고가 난 건 아니지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언제든지 신고가 나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2.2% 영업이익은 68.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뭐 100% 이상은 아니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망으로는 예상치가 한 713억을 예상했는데 945억이 나와서 예상치 대비해서 한 33% 더 나왔구나. 그래서 순이익은 오히려 더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 한 78% 더 좋게 나왔고 이제 사업부를 보면은 건설 쪽 그리고 이제 변압기 쪽에 이제 중공업 쪽이 있는데 이쪽이 건설 쪽의 영업이익이 218억 원, 또 중공업 쪽의 영업이익이 무려 한 3배 더 많은 그래서 한 728억 원인데 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미국의 생산 법인이 드디어 3분기에 BEP를 맞췄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가동률도 상승했지만 뭐 회사 전반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랑 초고압 설비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 이제 사업장 증설을 추진할 예정인 거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또 유라시아 지역 수주도 지금 이어지는 중이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 IR 자료를 통해서도 얘기했던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IR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향후 10년간 유례없는 초호황 기조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주가도 올해 참 많이 올랐고 실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10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 엘렉트릭입니다. 네. 오늘 신고가 재차 경신한 상황인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5.9%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률이 12.3%가 나왔는데 두 자릿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작년 제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2017년에 이제 독립법인 출범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그래서 수익성까지 지금 챙기고 있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울산이랑 또 이제 미국에서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매출이 플러스가 될 텐데 한 2천억 넘게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내년에도 좀 실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좀 실적 수급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HD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말씀해주신 대로 수주 상황, 실적들을 체크해봐야 되겠고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실적이나 그리고 수급까지 함께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력기기 수요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이 키워드 딱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변압기 관련 대표적인 종목 재룡전기를 보려고 합니다. 재룡전기.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재룡전기는 변압기 매출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가장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한 43% 가까이 이제 변압기를 팔았는데 네. 이제 이때 42% 마진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환경은 안 좋아졌지만 미국에서 이제 변압기 수출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신규 거래처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이 건설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시장 환경이 좀 안 좋아졌고요. 하지만 친환경 이제 고효율 설비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은 탄소 저감과 이 IRA 덕분에 지금 매출 상승이 이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51.4%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도 직전 분기 대비 13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매출 실적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룡전기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23년 상반기 판매 대수 이제 수출이 9,254개 그리고 내수가 3,291대 그래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었고 장사가 잘 됐었던 이 21년에서 21년에 내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수에서도 판매 대수가 또 많아지고 또 이제 해외까지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더 잘 된다면 이제 최강의 시나리오가 수출도 증가를 보이고 또 내수까지 잘 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전력기기도 사이클이 다시 언젠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이제 단기 흐름인 5일선과 21일선이 조금 머리를 들어 올렸을 때부터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룡전기까지 전력기기 쪽에 종목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력기기 쪽으로 관심이 다시 올 타이밍이 분명히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